근데 신기한 건 메이크업이 멀쩡해요. 이 앰플의 최대 장점은 메이크업이 잘 먹어요. 이렇게 바르면 진짜 지속력 짱짱하더라고요. 진짜 지속력 좋다 이런 말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원래 이쪽에 되게 잘 끼거든요. 주름 끼임도 없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너무 덥고 습하고 꿉꿉하고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요즘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베이스 메이크업도 아무래도 좀 빨리 무너지고 평소보다 더 더럽게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지속력도 좋고 밀착력도 좋은 그런 꿀조합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주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긴 말 말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고고! 먼저 이 제품으로 피부결 정돈을 해줄게요. 이거는 바디버든 프로젝트 시카 토너 패드라는 제품인데요. 인스타그램 광고 보고 샀는데 꽤 괜찮아서 요즘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패드가 보통 패드처럼 올록볼록한 엠보싱 면의 패드가 아니고 이렇게 목화솜으로 만든 패드여서 자극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패드 제품 쓰면 너무 자극적이다 싶은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에센스도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있어서 수분감 채우기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각질 제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각질 정돈용으로는 좀 비추천이고, 민감성 피부인 분들이 1차적으로 그냥 피부결 정돈하고 수분 공급할 때 쓰기에 좋을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닦고 두드려서 흡수시켜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정말 잘 쓰고 있는 셀리맥스 노니 앰플 발라줄게요. 이거는 제 영상에서 좀 여러 번 최근에 등장을 했는데 영양감이 있는 쫀쫀한 앰플이라서 요즘같이 덥고 습할 때는 저는 이 앰플까지만 바르고 마무리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전혀 건조하거나 뭐 속당김이 느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피부가 너무 악건성이다 싶은 분들은 앰플 바르시고 그 다음에 크림 조금 소량 더 발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앰플의 최대 장점은 메이크업이 잘 먹어요. 완벽하게 흡수될 때까지 두드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날이 좀 어두워서 선크림은 소량만 발라줄게요. 제가 매일 쓰는 아이보 데일리 선크림. 이게 성분도 착하고 적당히 촉촉하고 메이크업도 잘 먹어서 좋아요. 근데 이제 좀 뽀송한 마무리감의 선크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고, 저처럼 좀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으로 쓸만한 거 찾으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엄청 무거운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수분 크림 같은 제형이에요. 꼼꼼하게 펴 발라줄게요. 이렇게 하면 요즘 저의 기초 스킨케어는 끝입니다. 날이 워낙 덥고 습하다 보니까 이 이상 하면은 메이크업이 되게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베이스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네이처 리퍼블릭 픽서 뿌려줄게요. 이렇게 메이크업 픽서를 단계 단계마다 뿌려주면 메이크업 고정력이 훨씬 높아져요. 이 네이처 픽서가 가성비 갑인 것 같아요. 유명한 픽서들 메이크업 포에버나 어반디케이 것도 써봤는데 저한테는 엄청나게 이게 왜 이렇게 좋은 건지 크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 픽서 특유의 이상한 냄새도 안 나고 오히려 향이 좀 향긋해요. 지속력도 꽤나 높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분사력이 굉장히 좋아요. 좀 이렇게 안개 분사형? 미스트 뿌리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더운 때 좀 베이스 메이크업을 너무 두껍게 하면 진짜 당장 이거 씻어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얇게 발리면서 좀 밀착력이 좋은 그런 제품을 섞어서 발라줄 건데 이렇게 발라주니까 진짜 지속력 좋더라고요. 짜잔, 바로 요거 네이처 리퍼블릭 원데이 레스팅 파운데이션이랑 닥터자르트 픽시움 파운데이션을 섞어줄 거예요. 일단 네이처 원데이 레스팅 파운데이션을 8 정도로 짜고, 그리고 닥터자르트 파데를 2 정도로 짤게요. 8:2로 섞어서
이 정도로 섞어가지고 네이처 파데의 아쉬운 커버력을 닥터 자르트 파데가 높여주거든요. 둘 다 밀착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면 진짜 지속력 짱짱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필리밀리 쿠션 퍼프 있잖아요. 이거에다가 네이처 픽서를 뿌려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걸로 발라줄게요. 팡팡팡팡. 포인트는 얇게 한번 도포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날이 더울수록 좀 두껍게 얹으면 진짜 무너질 때 처참하거든요. 그러니까 커버를 하더라도 조금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밀착시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기초 케어에서 수분감이 부족하면 유분기가 오히려 더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케어 단계에서도 좀 간단히 하지만 수분감은 꼭 채워줘야 돼요. 제가 굉장히 덥고 습한 날에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서울도 다녀오고 그 습한 날에 강아지들 산책시키고 목욕시키고 그랬는데 메이크업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냥 유분기 잘 올라오는 코 쪽만 유분기가 좀 올라오고 정말 조금 더 커버하고 싶다는 부분에는 아주 소량. 소량만 발라줍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 그리고 픽서를 한 번 더 뿌려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때는 그냥 마르도록 기다려줍니다. 하고 파우더를 해줄 건데요. 이글립스 블러 파우더 팩트 21호 요거 사용해줄게요. 이게 외관도 진짜 귀엽잖아요. 근데 진짜 귀여운 포인트는 퍼프예요. 너무 귀엽죠? 아무튼 이 퍼프 젤로 사용할 건데요. 이렇게 묻혀서 손등에 좀 덜어주고 그 다음에 발라줍니다. 밀면서 바르지 않고 이렇게 꾹꾹꾹 누르면서 발라줘야 돼요. 날이 습하니까 얼굴에 약간 전체적으로 이렇게 꾹꾹꾹 누르면서 이게 어느 정도 커버력도 있고 피부 표현이 되게 얇게 커버해주는 느낌? 그리고 되게 뽀송하게 마무리돼서 좀 뽀송한 마무리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눈 밑 마스카라가 잘 번지는 부분 이런데 꼼꼼하게 발라주고 자 요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눈썹을 좀 그려줄게요. 눈썹은 제가 요즘 정말 매일매일 쓰는 삐아라스트 오토 아이브로우 펜슬 3호 코코아 브라운입니다. 제가 예전에 되게 잘 썼던 클리오 제품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가격은 훨씬 저렴해요. 눈썹은 그냥 제 눈썹 모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그려줍니다. 요즘에는 아이브로우 제품들도 저렴하게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크류 부분으로 너무 라인이 또렷한 부분 있잖아요. 인위적이어 보이는,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부분을 잘 풀어줘야 해요. 그 다음에 쉐이딩 해줄게요. 쉐이딩은 삐아 피넛 블로썸. 이걸로 일단 턱 부분을 먼저 쓸어주고 그 다음에 남은 잔량으로 얼굴 외곽 쪽을 쓸어줍니다. 노즈 쉐딩도 해줄게요. 그냥 너무 진하지 않게 윤곽을 좀 잡아주는 정도로 요새는 메이크업이 너무 진하면 좀 피부 메이크업이 얇게 했더라도 색조가 많이 들어가면 좀 더워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쉐딩도 진하지 않게 그냥 이렇게 입체감만 어느 정도 살려주는 정도로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발라볼 건데 블러셔는 요거 슈레피 다이의 블러셔 쉬폰 레이어 3구 블러셔 세트를 발라볼게요. 뷰티 크리에이터 다이애님이 만든 블러셔잖아요. 근데 이거 외관도 진짜 예쁘고 컬러가 진짜 예뻐요. 보세요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요 컬러를 먼저 발라줄게요. 이게 이렇게 그냥 브러쉬에 막 묻혀도 이렇게 발랐을 때
뭉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블러셔가 지속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지속력 좋은 블러셔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막 발라도 하나도 안 뭉쳐요. 가루날림도 적은 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중간 컬러를 이 얼굴 안쪽에 좀 발라서 생기를 조금 더해줄게요. 이게 핑크 컬러인데 그렇게 막 더워 보이지 않고 조금 상큼해 보이는 컬러랄까? 그런 컬러예요. 그 다음에 이 컬러로 섀도우처럼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눈두덩이 전체에 넓게 발라줍니다. 언더에도 이어서 발라줄게요. 요즘에 아이라인을 잘 안 그리고 이렇게 섀도우로 아이라인처럼 좀 음영감을 주고 있어요. 이거는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위시풀 버건디입니다. 눈 뒤쪽에 아이라인처럼 음영감을 줄게요. 너무 또렷하게 라인처럼 그릴 필요는 없고 그냥 음영감만, 그리고 삼각존도 채워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실크 샴페인 발라줄게요. 그리고 제가 쓰는 이 브러쉬는 머스테브 239 트윙클 아이라는 브러쉬인데 애교살 제품 바를 때 되게 좋아요. 눈 앞머리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손가락에 좀 묻혀서 눈두덩이 중앙에도 살짝만 얹어줄게요. 그 다음에 마스카라를 해볼 건데 이거는 메이블린에서 신상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써보니까 진짜 괜찮더라고요. 하이퍼컬 파워픽스. 어플리케이터는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커브 모양으로 생겼고요. 근데 이게 좀 무겁지 않게, 두껍지 않게 발리면서 지속력도 굉장히 좋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속눈썹 펌을 해놔서 뷰러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메이블린 마스카라 하면은 좀 굉장히 풍성한 볼륨감? 좀 그런 이미지잖아요. 제가 실제로 썼을 때도 컬링 고정력이나 이런 건 다 좋았는데 너무 좀 인위적인 느낌이랄까? 좀 무거워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이 제품은 그런 것들이 좀 확실히 덜해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좋다는 뭐 클리오도 번지고 홀리카도 살짝 번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번짐이 없었어요. 이게 그리고 솔이 너무 얇지도 않고 너무 두껍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언더 바를 때도 좋아요. 아이 메이크업은 요렇게 끝내도 되지만 좀 심심하다, 메이크업이 좀 심심하다 싶은 분들은 요렇게 글리터를 추가로 발라주셔도 좋아요. 요즘에 제가 정말 영상에서 너무 맨날 써서 좀 민망할 정도인 네이밍 데즐링 아이 글리터 낫 오렌지입니다. 아주 살짝만 발라줄게요. 눈동자 밑부분에만 이렇게 코코. 그리고 이제 립은 블러셔랑 아이 메이크업을 좀 핑크핑크하게 했으니까 립을 다른 오렌지를 바르거나 그러면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오랜만에 핑크 립을 발라볼게요. 이거 롬앤 시스루 틴트 있잖아요. 요즘에 나온 거. 이거 1호 핑크 폴드를 발라볼게요. 이게 굉장히 매트 벨벳 틴트인데 되게 얇게 발리더라고요. 발림감도 좋고 좀 자연스럽게 바르기 좋을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1차적으로 베이스를 깔아놨고요. 제가 작년에 리뷰 영상 찍었었던 웨이크메이크 철백 컬러 립초크 2호 스칼렛 레드를 발라볼게요. 이게 진짜 진짜 지속력 좋거든요. 밀착력도 좋고 근데 대신 이게 후진이 안 돼서 정말 쓸 만큼만 조금씩 빼서 써야 돼요. 작년에 이거 제가 발색 리뷰 영상 찍고 구매 인증 그게 진짜 많이 왔거든요. 다이렉트 메시지든 댓글이든 진짜 지속력 좋다 이런 말이 정말 많았어요. 자 그럼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면 지속력이 좋다고 말을 해놨으니까 진짜 지속력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45분입니다.
지속력이 정말 얼마나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촬영 끝나고 조금 쉬다가 강아지들 산책을 나갔는데 예기치 못하게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다 젖었는데 근데 신기한 건 메이크업이 멀쩡해요. 진짜 멀쩡하죠. 일단 그래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몇 시간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지 시간 9시 12분이고요. 오늘 막 비도 맞고 고기도 먹고 강아지들 산책도 시키고 두 번이나 이 습한 날씨에 그렇게 했더니 머리가 다 풀렸어요. 여튼 근데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괜찮죠. 아이 메이크업도 번진 거 하나 없이 잘 살아있고요. 베이스 메이크업 보면 그냥 유분기 올라온 거 빼고는 이렇게 뭐 코옆에 끼었다던가 모공에 하얗게 맺혔다던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원래 이쪽에 되게 잘 끼거든요. 주름 끼임도 없고 진짜 턱 끼임도 없고 오늘 습도가 85%였어요. 진짜 습하고 꿉꿉한 날씨였는데 수정 화장 없이 한 7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보냈는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습기 많은 한여름에 이 정도면 봄, 가을에는 훨씬 잘 버텨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